아우 좋아. 아우 왜 이렇게 좋아. 붕어빵이다. 사장님 붕어빵 두 개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맛있겠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드니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붕어빵 비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투명 비누, 불투명 비누, 그리고 들어갈 색소, 향, 에탄올, 이렇게 몰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건 만들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시죠! 어디 갔나? 전개구리다! 자, 먼저 이제 불투명 비누를 이렇게 깍둑썰기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덩어리로 써도 되지만 걔는 녹이기가 힘들어서 가급적 이렇게 좀 잘게 썰어주시면 좀더 쉽게 중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중탕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비누 베이스를 중탕을 해왔습니다. 녹인 비누는 온도를 재주셔야 돼요. 온도가 50도에서 60도 사이 정도가 유지되는 게 보이시죠? 한번 중탕한 다음에 한소끔 식혀서 이렇게 약간 낮은 온도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녹인 비누에다가 기본적인 약품들을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글리세린을 넣어줄 거예요. 겨울이니까 좀 보습에 좋은 히알루론산을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좀 섞어주시고요. 종이컵을 준비를 해서 종이컵에다가 나눠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베이스를 나눠 부은 다음에 이제 예쁜 색깔을 내줄 색소를 써볼 건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색소입니다. 단호박가루하고 치작가루를 준비했습니다. 조금씩 넣으면서 색깔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천년가루를 넣어서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가루는 곱게 갈아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몰드에다가 에탄올을 한번 이렇게 살짝 뿌려주시고요. 이제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부어주시고요. 얘는 조금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역시 에탄올을 뿌려서 잔 기포들을 없애주셔야 됩니다. 냉동실에 넣어서 살짝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묻히는 동안 이번에는 투명 비누 베이스를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100g을 준비했고요. 역시 통에 넣어서 중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녹여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누가 굳었습니다. 아까 꽉 채운 애들이 있었고, 약간 좀덜 채운 애들이 있었어요. 꽉 채운 애들 먼저 빼주도록 할게요. 귀엽다. 이렇게 붕어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짜잔, 얘는 아까 단호박 가루를 섞은 붕어빵입니다. 오늘 저희가 두 타입의 비누를 만들 건데요. 아까 조금 남은 게 있었을 거예요. 한번더 몰드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역시 에탄올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약간 굳히신 후에 저희가 조금만 했던 붕어빵 있죠? 얘를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앞뒤로 입체적인 붕어빵이 완성이 될 거예요. 자, 살짝 막이 생겨서 굳은 붕어빵이 보이시죠? 다 붙이면 안 되고, 요 정도 굳었을 때, 아까 만들어뒀던 얇은 붕어빵을 슉,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양면 붕어빵이 완성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굳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투명 베이스를 녹여왔습니다. 향을 준비했는데요. 베이비 파우더 향입니다. 5방울 정도 살짝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열심히 저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몰드를 준비해 주시고요. 역시 두 칸에 에탄올을 뿌려줍니다. 아까 우리가 녹여놓은 비누를 바닥에 살짝 깔릴 정도만 부어주시고요. 아주 살짝 굳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뭘할 거냐면, 아까 우리가 이렇게 붕어빵 만들었었죠. 두껍게 만들었던 붕어빵. 얘를 안에다가 쏙 집어넣어 줄 겁니다. 자, 여기도 살짝 굳혔습니다. 이제 붕어빵을 넣을 건데요.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꼭 넣으셔야 돼요. 남아있는 비누를 부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역시 또 에탄올을 뿌려줍니다. 자, 다 굳어진 비누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붕어 싸먹고, 두 번째 비누, 붕어빵, 그리고 양면 붕어빵, 붕어 싸먹고, 붕어빵 비누 완성입니다. 이렇게 비누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게 단호박 비누, 이게 치작가루를 넣은 비누입니다. 생각보다 이 속비누가 조금 예쁘게 안 나온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밑에 얇게 투명 비누를 깔고 얘를 넣었잖아요. 더 조금만 깔거나 아예 깔지 않아야지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실패는 제가 합니다. 여러분은 성공하세요. 역시 포장을 해줘야겠죠? 랩을 깔고 비누를 포장을 해줍니다. 지난번에 해보셨죠? 짜잔! 저희의 완성품입니다. 고치는 시간들이 사이사이에 있어서 한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총 4개의 비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색소가 아니라 치작가루와 단호박 가루를 만들어서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